박항서 밝혀진 사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에 포상금 쏟아져. 박항서 초상화 경매 시작과 5천 달러.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각종 포상금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온라인 매체 VN 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즈키컵 공식 우승 상금 30만 달러 외에도 베트남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앞다퉈 포상금을 내놓고 있다. 자동차 업체 타코 그룹은 축구 대표팀의 20억 동, 박 감독에게 10만 달러를 각각 수여했다. 박 감독은 이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포상금은 베트남 축구 발전 등을 위해 써달라며 곧바로 기탁했다. 차량 호출 시장에 뛰어든 배그룹은 축구 대표팀의 포상금 20억 동과 자사 차량 호출 서비스 1년 무료 이용권을 제공했다. 또 베트남 수출입은행, TP은행, 가전업체 아산조, 이동통신업체 비나폰이 각각 10억 동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비나폰은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우연 아인 득 선수에게 10억 동을 추가로 지급한다. 슬라이딩 도어 제작업체인 유로윈도는 대표팀의 현금 15억 동과 5억 동 상당의 여행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또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본사를 둔 아시아 태평양 그룹으로부터 빌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40억 동 상당의 바우처를 받는다. PHG 록스는 대표팀 가족에게 36억 동 상당의 스마트 도어벨 1,000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박 감독과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후원하겠다는 업체가 줄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항서 감독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뛸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축구연맹 재정담당 부회장을 지낸 또한 응우인 특광아인 자라아이 그룹 회장은 지금도 내가 박 감독의 월급을 주고 있다면서 당장 연봉을 올릴 생각은 없지만 2020년 초 계약 기간이 끝나면 모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득 회장은 지난해 한국으로 직접 날아가 박 감독을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영입한 인물이다. 박 감독을 그린 그림도 인기 절정이다. 응우옌 수완, 끄엉전 베트남 국영TV VTC 사장은 박항서 감독이 국기에 경례하는 모습을 그린 미술 작품 나의 스승을 오는 30일 자선 경매에 내놓으면서 시작가를 5천 달러로 책정했다.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끄엉전 사장은 최근 한 기업이 박 감독 그림을 1만 달러에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이 작품은 이미 공공자산이 됐기 때문에 자선 경매에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